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러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1959년은 팬더 스트라토캐스터에게 있어 첫 번째로 중요한 변경의 해였습니다. 그렇죠. 로즈우드 지판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11개의 스크류, 리트레이트 픽가드가 채용되었습니다. 이후 60년부터 62년 중반까지 거의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되었으나 데칼이 약간 변경되었으며 네. 62년 중반부터 로즈우드 지판의 두께와 레디우스가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플러스 가이드에서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제작된 펜더 커스텀샵의 19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레링 모델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의 펜더 커스텀샵 2021 리미티드 에디션 1961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레링이고요. 시리얼이 CZ557220, CZ557278, CZ557180 은총씨 연주를 통해 1961 스트라토캐스터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1959년 그렇죠. 스트라토캐스터 커스텀샵에서 자주 봤던 모델이고요. 가장 저희에게 익숙한 모델은 62년 모델. 그렇습니다. 62년 모델이 있고 63년 모델 같은 경우도 펜더 커스텀샵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만나보는 이 커스텀샵 모델은 1961. 1961이라는 숫자를 달고 있고요. 세대 모두 헤비레일이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적인 외관을 갖추고 있고 남들과는 조금 다른 조금 유니크한 넘버의 이 해를 기념하는 모델인데요. 이 은총 씨께서 오늘 1961 스타토캐스터 헤비레릭 세대의 모델을 다뤄보셨는데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커스텀샵이나 MBS 포함해가지고는 뭐 54를 옛날에 썼었고 그리고 60 네. 썼었고요. 그리고 63 그쵸. 가지고 있었고 네. 6위는 제가 안 써봤습니다. 6위는 제가 안 써봤고. 네, 뭐, 그 정도. 이제, 커스텀 샵 MBS 해가지고서는.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써봤는데, 아무래도 6일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처음이고. 근데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빈티지 모델로 생각했을 때, 59랑만, 좀 다르고 60, 61, 62는 좀 비슷하지 않나? 그렇죠. 예, 좀 결이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59랑 또 60도 어떻게 보면 또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 때 슬랩보드였거든요. 이제 슬랩보드 그러니까 슬랩보드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넥 뜯어서 보시면 여기 이제 트러스 돌리는 거 있잖아요. 트러스 로드 돌리는 구멍에 로즈우드가 이만큼 넘어올 그쵸. 만큼 로즈우드가 두꺼운 게 슬랩보드입니다. 나중에 가다가 이제 비니어보드로 바뀌는데 그럼 이제 메이플 이제 네 개 있잖아요. 그럼 네 개 이제 트러스가 갇혀 있고 그 위에 이제 로드를 이렇게, 이렇게 덮는 형태. 그거 이제 비니어보드라고 하는데 그걸 또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빈티지 기타 매니아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캐피시터가 이제 그 박스 이제 59년도 60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저희 포대자루라고 하는데 포대자루처럼 생긴 하얀 그 캐피시터가 들어 있고 거기 지나서 이제 되게 진한 거의 뭐 와인보다는 좀 연한데 그런 동그란 캐피시터가 가다 그게 점점 연주황색으로 변해요.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는데 오늘 접은 모델 같은 경우는 뭐 솔직히 제가 빈티지 6위를 안 쳐봐서 솔직히 모르겠어요. 제가 일본 가서 빈티지 기타를 엄청 많이 쳐봤는데 그게 6위였는지 63이었는지 뭐 제가 뭐 구분할 게 아니고 그냥 가서 인내어 로즈도 달렸다. 인내어 주세요. 뭐 그러면 이제 뭐 한참 쳐보고 뭐 좋았다 안 좋았다 이 정도인데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커스텀샵 6일 모델이 모르겠어요. 요즘 이게 뭐 이 모델일 수만 있는데 아 이 모델로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확실히 좀 넥감을 많이 타협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펜더 그 빈티지 모델들은 그 축에 이 지판에 이 곡률이 있어서 줄 높이를 많이 띄워놓지 않으면 사실은 이 밴딩 같은 거 했을 때 좀 많이 걸려요. 힘들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펜더 스트라토캐스터를 오래 쓰신 선배들이나 지금 뭐 교수님 선생님들 중에서 펜더가 메인 기타를 쓰시는 분들은 줄 높이가 높아야 된다.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거를 막 계속 지금도 고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블러스나 펑크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그 이전에 펜더는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그 하이 포지션에서 이제 밴딩이라든지 플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줄 높이가 어느 정도 높았던 거거든요. 근데 이 기타 중에 일단 줄이 쫙 붙었습니다. 그리고 곡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일자라고 보면 되고 플레이하기도 굉장히 편했고 서스테인 같은 경우도 정말 길고 일단은 그리고 저는 뭐 세 기타 중에서 굳이 이제 제가 제일 편했다라고 이제 지금 이제 팩토리 세팅으로 나온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팅은 어차피 리페어샵 가서 다시 하시면 돼요. 자기 손에 맞게.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첫 번째 기타 파란색 기타가 저한테 제일 잘 맞았고 넥감도 제일 손이 좋았다. 그리고 제가 지금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기타 넥이 좀 제일 굵었던 것 같아요. 그 넥감도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차이가 있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이 넥감이나 모든 거 플러스해서 저는 파란색 기타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았다. 그리고 사운드가 너무 빈티지하지 않고 현대적으로 좀 또 많이 좀
타협을 하면서 플레이어들에게 불편한 점은 많이 없애고 좀 팬더의 또 진수는 잘 담아낸 그런 게 다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 레거시라고 하죠. 이 유산들 정말로 팬더의 역사를 증명하는 이런 모델들이 이미 있는 거는 뭐냐면 정말 미세한 변화인데 그 미세한 변화를 하나를 가지고 매니아들이 토론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59년, 60년, 61년, 62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똑같은 스트라토캐스터인데 미세한 변화들이 하나씩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찾는 재미도 있지만 매니아들은 그거 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커스텀청이나 마스터빌더가 이제 이렇게 지금 예전 거를 복각을 한다 한들 59년도 때 나왔던 기타들 아니면 지금 오늘 모델 61년이니까 61년대 나왔던 진짜 오리지널 빈티지 다 뭐 다 달라요. 맞아요. 그 다 손으로 일일이 깎아서 만들어서 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똑같이 재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뭔가 더 이 기타에 얘기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더 매력적이고 멋있는 맞습니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본 시간이었고요. 세대다 멋진 사운드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오셔서 다양한 커스텀샵 저희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한번 이 보는 것만으로도 배가 부르고 기분이 좋아지니까 들려서 시험대 한번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뵙겠어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